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 캠입니다. 오늘은 59번과 60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superstition이죠? 미신입니다. 자, 미신. 뭐에 대한 미신이에요? About lucky and unlucky days죠. 즉, 행운의 날들이나 불행한 날들에 대한 그러한 미신은, 그죠? almost universal. 아주 거의 전 세계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in ancient times, 고대 시대에 그죠? 그것들은 바로 미신이죠. 미신들은 governed, 지배했다, 뭔가를 이렇게 다스렸다 이겁니다. 자, 뭐를 지배했어요? 행동들이죠. 누구의 행동들이에요? General, 바로 장군이죠. 여기서는 장군이에요. 장군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배했습니다. 자, 그리고 among ourselves죠. 우리들 사이에서 편견이죠. 뭐에 대한 편견이에요? Against Friday and the number 13. 바로 금요일과 13에 대한 편견이 is very active예요. active하다는 얘기는 지금 막 움직이고 있고 또 활발하다는 얘기죠. 활발한 왕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왕성한. 자, 그리고 sailor는 이제 선원이죠. 선원은 do not like to sail. 이 항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언제? 금요일에. 그리고 많은 호텔에는 뭐가 없습니까? Have no 13th floor. 13층이 없죠. 자, 그리고 미신인데 또 뭐에 대한 미신입니까? 그 금요일과 13에 대한 미신이 한때 were believed 돼요. 믿어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By those reputed wise예요. 여러분, reputed는 뭐뭐라고 여겨지는 거죠?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때 믿어졌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 이런 once 같은 거 나오면은 여러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한때 그랬으면 지금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항상, 거의 영어에서는 자주 뒤따라 나옵니다. 자, 한때 지혜자들에 의해서, 그죠?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믿어졌었던 그러한 미신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여기서 미신이죠, 이게. 미신을 해 없는 follies. follies는 뭡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나 우매함으로 그렇게 regard,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probably 2000 years hence인데, 여러분, hence가 그럼으로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렇게 연도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온 다음에 hence가 나오면 이게 뭐뭐 후에로 쓰입니다. 뭐뭐 후에. 즉 아마도 2000년 후에 많은 믿음들이죠. 신념들. 누구의? 바로 지혜자들의. 그죠? Of our days, 바로 우리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지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신념들, 많은 믿음들이, 그죠? Will have come to seem 뭐뭐처럼 보이게 될 거래요. 동일하게 foolish, 바보처럼 보이게 될 거다 이 얘기죠. 자, 인간은 is a credulous animal이에요. credulous 하게 되면 뭐예요? 이 CRE가 이게 믿는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크레딧 카드잖아요. 신용카드. 그래서 이게 쉽게 잘 믿는 이란 뜻입니다. 잘 속는 이란 뜻이에요. 잘 속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그리고 인간은 뭔가를 믿어야 합니다. 예, 뭔가를 믿어야 돼요. 인간은 되게 연약한 존재죠. 항상 뭔가를 믿어야 돼요. 미신을 믿든, 어떤 우상을 믿든, 신을 믿든, 그죠? 예.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이 글의 요지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도 미래가 되면은 미신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0번 지문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의 역사에 대한 글인데,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역사라는 것은 is governed by geography예요. 그러니까 지리죠, 지리. 자, 역사가 뭐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자, 이런 문장 아주 일반적인 서술이죠. 이거 아마 주제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만약에 마운틴 레인지 하게 되면 이게 산맥입니다. 예, 만약에 산맥이 head stood, 서 있었다면 어디를 따라서 southern, 그러니까 남쪽이죠. 그리고 동쪽 해안 어디에? 영국에. 그러니까 영국의 남쪽과 동쪽 해안에 이 산맥이 서 있었다면 뭐 하는 대신에? 서 있는 대신에죠. far back은 이 아주 뒤쪽이란 얘기죠. 예, far이 강조를 해서 아주 뒤쪽에 서 있었다면 어디의 뒤쪽입니까? 이 서쪽과 북쪽 뒤쪽에, 그죠? 거기에 서 있는 대신에 영국의 그 해안에, 그죠? 남쪽과 동쪽에 있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럽 쪽에서 배 타고서 건너올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영국을. 그죠? 산맥이 북쪽이랑 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과 동쪽에 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The tribal invasion of the island. 그러니까 이 섬으로의 부족들의 침입. 어디로부터? 그 대륙으로부터. 그죠? 유럽 대륙이죠? 그 유럽 대륙으로부터 이 섬으로 부족들이 침입해 오는 것이 would have been so arduous a task 대시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이 되었을 거다. 힘든이죠, arduous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so는요, 어순이 형용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관사, 명사가 옵니다. 하지만 such 같은 경우는 관사가 오고 형용사가 오고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둘다 이렇게 뒤에 대절이 연결이 돼서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구문으로 사용이 될수 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다시 해석하시면은 이 대륙으로부터 이 섬으로의 그 부족들의 침입이 너무 힘든 일이어서 그죠? 너무 힘든 일이어서 그래서 영국은 뭐가 되지 못할 거예요. Would not have become the early receptacle. 자, 초기에 리셉터클이 뭐예요? 이게 그릇입니다, 그릇. 또는 용기예요, 용기. 뭔가를 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담는 그릇이 되지 못했을 거다. 뭐를 담는 그릇이에요? 즉,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인종의 왕성한 야만인들을 담는 그릇이 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 남쪽과 동쪽으로 산맥이 딱 막고 있으니까 대륙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대륙에서 못 들어오니까 영국이라는 땅 자체가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영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륙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렇게, 그죠? 동쪽과 북쪽에 산맥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나 그죠? 이 다인종들, 이 대륙의 인종들을 담는 그릇이나 용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포메이션은 구성이죠. 한 나라의 이러한 물리적 구성이 열쇠다. 뭐에 대한 열쇠예요? 역사, 즉그 나라의 초기 정착 역사에 대한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 있죠? 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거죠. 즉 뭐예요? 바로 이 내용이죠. 지리적 그 포메이션이 역사를 거번한다는 거. 예, 그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특히 especially 특히 어떤 시대예요? 바로 인간이 지배권이죠, 지배권. 즉 자연에 대한 지배를 갖기 전에, 그죠? 갖기 전에 전 시대에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 자연에 대한 지배권은 뭐예요? Which he now possesses. 바로 지금은 그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자연에 대한 지배권이죠. 근데 그거를 과거에 이제 갖기 이전의 시대에는 이렇게 지리가 그 이제 역사에 상당히 특별히 이제 초기 정착 역사에, 그죠? 초기 정착 역사,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일반 역사가 아니라
초기적 정착 역사예요. 이 히스토리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뭐이 글에서 역사는 어떤 역사를 말하는가? 그러면 요걸 쓰면 되겠죠, 답이. 초기 정착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용 참뭐 나쁘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페이스북으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